안녕하세요. 에레아즈마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오프라 코스메틱이라는 메이크업 회사에서 나온 리퀴드 립스틱하고 블리스 하이라이터 겸 아이섀도우로 나온 제품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립스틱을 안 발랐어요. 왜? 지금 여러분하고 바르고 5시간 후에 입술에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 보게 될 거예요. 오프라 리퀴드 립스틱은 이런 패키징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색은 모카입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발라볼게요. 굉장히 부드럽게 바르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색입니다. 제가 주로 바르는 색하고 많이 겹치고 또 사실은 이 색을 많이 발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게 많이 본 색이다 그러실 거예요. 지금 시간은 12시 25분입니다. 제가 오늘 한 5시간을 발라보고 이따가 와서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또 한 가지 발라볼 오프라의 제품은 블리스라는 아이섀도우 겸 하이라이터입니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아이섀도우를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은 이걸 하이라이터로 바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저는 오늘 제 눈에 이 블리스라는 색을 눈두덩이 전체에 발랐는데요. 그냥 골든색, 그냥 브라운색이 아니라 여기에 핑크색 언더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피치 핑크 또는 피치 메이크업 그런 거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섀도우예요. 제 오늘 페이스 메이크업은 퓨어에서 나온 컨투어 팔렛 이 색으로 컨투어링, 그리고 이것도 브론징, 이렇게 두 가지 색을 주로 이용을 했고요. 지방시의 블러셔, 프리즘 블러쉬 4번이에요. 블리스라는 하이라이터를 해줄게요. 보셨나요? 저는 바르느라고 광이 없는 상태인데 저는 하이라이터들이 좀 샴페인 톤 하이라이터들이 많아요. 약간 누드색에 가까운. 근데 핑크색 톤 하이라이터를 하니까 또 굉장히 괜찮네요. 이게 사실 오늘 이 비디오를 찍게 된 이유가 저한테 오프라 코스메틱에 이렇게 많은 리퀴드 립스틱이 있었어요. 그래서 15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종류는 한 60여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바를 수 있는 그런 색 위주로 제가 구매를 했고 또 오프라 코스메틱의 웹사이트가 아닌 hotlook.com에서 이게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을 때 그때 골랐었거든요. 이 정상 제품은 19불 90전인데 제가 고른 제품은 9불 99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싸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품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작은 사이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실망을 했고 이게 양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9불 90전에 받으면 이게 그냥 제 가격인 거죠. 근데 그걸 저는 저렴하게 샀다고 생각을 하고 막 샀는데 이제 그게 아니어서 좀 실망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하간 hotlook.com에서 물건이 왔을 때 여기에 제품 이름이랑 무슨 뭐 일련번호 그런 것들이 다 붙어져 있어서 제가 그거를 띄니까 그 다음에도 이렇게 덕지덕지 보기 싫게 이런 상태로 남아있어서 제품이 온 상태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걸 갖고 전혀 리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오프라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리뷰를 목적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김에 리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한테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뷰티 유튜버들이 리뷰를 목적으로 물건을 찍어서 받을 수 있는 그것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제가 사실 리뷰를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어떤 리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스크립이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죠. 옥톨리의 링크는 아래 걸어놓을 거고요. 이 15가지의 립스와치들을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제 유튜브 비디오 중에서 맥 기브어웨이가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유효할 테니까 얼른 가셔서 참가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립스와치 비디오 좋으시면 썸썸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 채널 구독하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오프라 리퀴드 립스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저는 맨 처음에 오프라라는 리퀴드 립스틱이 있다는 걸 캐트린 라이스한테 들었고요. 유튜버로서 캐트린 라이스가 굉장히 괜찮다고 하더니 자기가 콜라보레이션을 하더라고요. 캐트린 라이스가 지금같이 굉장히 큰 유튜버가 되기 전에 캐트린 라이스를
확 뜨게 해줬던 그런 메이크업 브랜드가 사실 오프라인 것 같아요. 근데 오프라 제품들은 온라인으로만 받아야 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선뜻 돈을 주고 사게 안 되거든요. 게다가 이게 하나에 19불 90전, 20불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호툴룩에서 이게 10불에 나왔을 때 이걸 산 거고요. 저는 사실 이게 정상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굉장히 실망스러웠지만 오프라 리퀴드 립스틱의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일단 라이닝을 해주지 않아도 돼요. 막 특별한 도풀 애플리케이터는 아니에요. 약간 한쪽이 슬랜트 되어 있는 기울어져 있는 그런 건데 이걸로 입술을 발랐을 때 선이 그래도 잘 그려진다는 거. 아까 보셨겠지만 제가 라이닝을 따로 안 해줬고요. 그렇게 끈끈하지도 않고 아주 확 드라이 해주지도 않고 적당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샘플 사이즈는 한 1년 전 거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이하고 포뮬러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나오는 이 제품들은 굉장히 발릴 때 스무스하고 약간 오일이 좀 더 첨가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매끈하게 발려지고 있어요. 저같이 좀 나이가 들고 주름이 진 사람들은 좀 진한 립스틱을 발랐을 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 페더링이라고 그러죠. 이게 주름 사이사이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데 얘네들은 그게 없이 싹 막아주고 거기 딱 거기까지만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고. 제가 이 15가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3월에 한국에 여행 갈 때 갖고 갔었고요. 그때 한 3가지를 계속 돌려서 썼습니다.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최근에 오프라 제품이 얼타에 나오기 때문에 얼타.com에서 이제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오프라에서 30% 코드를 제가 커미션 받는 코드는 아니지만 30% 하는 코드를 줬습니다. 인포박스에다가 자세하게 적어 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미국 내에서는 무조건 3불을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제 배송은 11불 95전을 차지를 하네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립스와치한 제품들을 하나하나 색깔을 보여드릴게요. 라구나 비치. 라구나 비치는 스트로베리 핑크 with 하이드레이팅 matte finish라고 되어 있고 약간 흐린 그 핑크색이지만 사실 톤 다운된 매트한 색이기 때문에 핑키 누드한 그런 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제 입술에는 색깔이 원래 없기 때문에 조금 밝게 느껴졌습니다. 모카, a mauve nude with a hint of red and hydrating matte finish. 모카라는 이름을 들을 때는 굉장히 진한 다크 브라운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약간 누드색에 가까운 그런데 조금 진한 여기서는 붉은색이 조금 들어갔다 그러는데 브라운색에서 조금 톤 다운된 그런 색으로 제가 지금 비디오에서 바르고 있는 색도 모카색이고 누구나 바르기 좋은 그런 색이에요. 파사데나 요 색은 머브 핑크 브라운 색이라고 하는 뭐 제가 주로 비디오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색깔 계열의 하나예요. 이 색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국에 갖고 가서 3월 달에 아주 자주 발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로 저 색깔 많이 본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실 정도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톤이죠. Thomas 요새의 경우에는 살짝 그 반짝임이 있어서 제가 어떤 색인가 찾아봤더니 Dark Pink with Metallic Finish. 요즘에 유행하는 그 메탈릭은 조금 더 강렬한 메탈릭이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wearable 메탈릭이라고 생각을 하죠. 메탈릭 중에서도 굉장히 바르기 좋은 그런 색이에요. 산타나 산타하나는 제가 바르면서 이거 장밋빛색이다 딱 생각이 들었는데 description도 Berry Rose and Universally Flattering Pink Shade 라고 나와있어요. 굉장히 쨍한 그런 장밋빛 색깔이죠. Hollywood 할리우드를 바르면서 망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니온색에 가깝죠. 형광색에 가까운 그런 핑크색인데 플라밍고 핑크라고 얘기를 하네요. 사나모니카 사나모니카를 바르고 난 다음에는 더 망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형광도 형광인데 핫핑크 이거 완전히 바비핑크 아닙니까?
캔쿤은 마젠타라는 색이에요. 제가 캔쿤이라는 곳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걸 바르면서 아 휴양지를 이 캔쿤에 가서 이런 걸 바르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리부 퓨시아라는 색인데 이 색이 글쎄요 이게 완전히 가지색 아닌가요? 보라색 나는 그런 가지색이네요. 맨하튼 맨하탄은 Purple Mauve라고 써있는데 보라색 계열에서 굉장히 진한 색이에요. Paris Rendezvous. Paris Rendezvous 색은 Limited Edition으로 만든 색이고 코랄 핑크 쉐이드예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만든 그런 핑크색인데 오랜만에 저도 코랄 핑크색을 발라봤네요. 베니스 얘는 그냥 오렌지예요. 그냥 뭐 다른 얘기 필요 없고 그냥 완전히 쨍한 오렌지 빛깔 빨간색이 나는 오렌지 색깔 좀 쑥스러워요. 저는 이런 오렌지 빛이 아틀란틱 시티 제가 갖고 있는 오프라 리퀴드 립스틱 중에서 가장 예쁜 그냥 빨간색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빨강 그런 색입니다. 마이애미 피버 마이애미 피버가 캐슬린 라이츠가 굉장히 자주 바르고 나와서 좀 궁금했던 색 중에 하나인데 Burnt Terracotta Orange 그래서 오렌지 색 중에서 조금 진한 거 제가 그냥 이걸 바르면서 꽃감이 생각이 났어요. 꽃감 저한테는 좀 어려운 색인 것 같아요. 하바나 나이트 이 색깔은 캐트린 라이츠랑 콜라보레이션 했던 색이죠. 브릭 레드 그래서 완전 벽돌색이라고 그러는데 벽돌색보다도 좀 진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갖고 있는 15가지의 립 스와치를 보여드렸고요. 립스틱을 바른 다음에 5시간이 지났고요. 오프라 웹사이트에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5시간 후에 아주 좋은 상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먹기도 했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치폴레 가서 치폴레 보울을 다 먹었고요. 아무래도 보울을 먹다 보면 이렇게 수저로 음식을 하기 때문에 입술에 많이 닿았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 커피를 리필까지 해서 두 잔 마셨습니다. 말도 아까 많이 했고 비디오도 찍었고 입술 상태를 보면 그대로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특히나 모카 이 색계의 특성상 조금 지워져도 입술 안쪽에는 살색하고 비싸기 때문에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안쪽에 좀 이제 살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 경계선이 이렇게 말라서 크러스티 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 지워지려면 지워지는데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자국이 나오면 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드럽게 그냥 5시간 후에도 이 정도라는 거죠. 점심 먹고 커피 두 잔 마시고 물도 마시고 그랬는데 전혀 지워진 것 같지 않다는 거. 지워지긴 지워졌으나 어디가? 이 안쪽에. 그래서 이런 맨 리퀴드 립스틱 좋아하시면 엄청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 구독하시고 제가 머리가 너무 길어서 이 똥머리를 했는데 똥머리가 아니라 이게 뭔가 생각날 듯 말 듯 한데 이게 뭔 것 같으세요? 한번 아래 댓글에다가 적어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